네, 어저께 저 16시간 잤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또 아침까지 뭔 잠물을 보느라고 4시간밖에 못 잤는데 선생님이 저의 4배를 주무셨군요. 네, 8시간 딱 깨 있었는데. 근데 선생님 오늘 피부가 엄청 뽀얗네요. 아, 그렇죠. 이게 진짜 갑자기 회춘하신 느낌이 확 들어요. 이 아침 일어나니까 뼈마디가 쑤셔 가지고 병원 갔더니 몸살 감기와 기관지염이라 그래가지고 약 먹고 그냥 자는데 그렇군요. 약이 최고인 것 같아. 근데 진짜 정말 오늘 네. 피부 톤이 뽀얗시네요. 16시간에 사람이 잠을 자야 역시 잠을 잘 자야 네. 돼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사람이 되게 상해 보이고 아파 보이는 거는 수면 부족이 진짜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럼요. 진짜 예전에 저도 그 막 힘들게 뭔가 일 많이 하고 이럴 때 딱 보면은 우리가 뭐 되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몸보신이 잘 챙겨 먹는 거잖아요. 예. 근데 먹는 거는 조금 하자가 있어도 예. 요즘 사람들 웬만하면 먹는 걸로 문제가 잘 안 예. 생기는데 자는 걸로 문제가 생기는 건 이건 심각하더라고요. 아,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몸 챙겨야 될 때는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주무세요. 그래서 네. 잘 주무셔야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뽀얀 톤으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다. 단 하루 만에. 예. 네. 근데 인우 씨 이제 잔무가 많고 막 밤샜을 네. 때는 얼굴이 회색이에요. 입술이 파랗고. 네, 맞아요. 예. 근데 또 그것도 며칠 어디 베트남이라도 갔다 오면 잘 놀다 오면 하얗고요. 예. 그렇죠. 약간 좀 색 톤이 예. 이제 조금 생물 같은 톤이 되죠. 예. 인간 같죠, 좀. 예. 이제 그 뭔가 좀 잘 자고 일어나면은 약간 그 싱싱한 그 생물 같은 톤이 되고 이게 그렇죠. 좀 잠이 모자란다 싶으면 약 바로 냉동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돌아가는 여러분들 잠 잘 주무시면서 가끔씩은 이렇게 16시간씩 그렇죠. 뭔가 그동안 모자랐던 것들을 한 방에 몰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겨울에 잠 푹 주무시면서 건강한 겨울 준비하시고요. 오늘은 저희 스콰이어의 클래식 바이브 60 머스탱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색이 기가 막혀요. 아주 오늘 톤이 좋아요. 16시간 자고 온 머스탱. 네. 아주 오늘 예쁜 색깔의 머스탱을 같이 리뷰를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머스탱을 이게 오늘은 클바로 하는데 지난번에 빈모로 한번 했었어요. 네. 그때 있었던 이제 빈티지 모디파이드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늘 하는 거에 비해서 7만원 할인가 기준으로 7만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클바 60 머스탱이 579,000원 빈모 머스탱이 509,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딱 7만 원이네요. 네, 그때도 이게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2 페이즈 슬라이드 스위치로 구성이 같이 지금이랑 같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선생님은 스콰이어 놀이동산, 저는 머스탱의 위상을 올려준 위상 변화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다양하게 이제 톤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좀 재미가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때 점수는 8.0, 8.5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오늘은 클래식 바이브를 한 단계 올려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권속가 724,000원 그리고 요게 579,000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생각해보면 머스탱 예전에 지아 씨랑 한 적도 있어요. 옛날에 네. 펀샵 네. 머스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쁜 펀샵. 예. 네. 요게 하여튼 머스탱이 참 이 위상 변화 스위치 가지고 재밌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 펀샵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험버커로 되어 있어 가지고 험버커의 각 코일을 선택할 수 있게 코일 선택할 수 이렇게 할 수. 그래서 이제 그거 험버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싱글이잖아요. 예. 싱글이니까 코일이 하나밖에 하나 없으니까 예. 이거를 뭐 코일을 두 개를 선택하고 하나 써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얘는 이제 가운데는 꺼지는 거고 예. 이쪽으로 해도 켜지고 이쪽으로 해도 켜지는데 예. 페이즈가 반대다. 예. 페이즈가 반대로 켜지는 그런 시스템이고 예. 옛날에 그 험버커였었던 그 시스템은 가운데다 놓으면 험버커가 켜지고 예. 이쪽으로 놓으면 왼쪽 코일, 이쪽으로 놓으면 오른쪽 코일. 예. 그래서 이건 온오프 스위치가 아니고 각각의 코일 셀렉터. 얘는 온오프에다가 위상 변화 스위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펙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예. 디테일을 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00. 무게 333. 네. 굉장히 숫자가 깔끔하죠. 네. 두께 39 플러스 2mm. 그리고 12 프렛 뒤뜰레가 76mm. 바디에는 포플라 폴리우레탄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C쉐입 넥 틴티드 글로스 우레탄 피니시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샵트 긴 헤드머신 보시고 계십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42mm 본넛. 지판은 인디언 로럴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열 반지름은 241mm, 9.5인치고요. 스케일 길이는 610mm, 24인치로 굉장히 숏 스케일, 예. 귀여운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프렛은 22 네로우 트리플렛.
픽업이 팬더 디자인도 알리코 싱글 코일 두 개 붙어 있는데 여기 컨트롤 온 오프 네, 가운데가 네. 오프고 양쪽으로 켤 수 있는데 네. 그냥 위상이 다르게 켜지고 톤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둘 다 가운데다 놓으면 사운드가 안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이 있고요. 네. 브릿지는 플로팅 브릿지 다이나믹 비브라토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 뭐 랩어라운드로 여기서 꺼내서 네, 끼우고 여기. 안쪽으로 돌아오는 예. 상당히 예. 약간 귀찮은 약간 귀찮습니다. 바늘 약간 바늘기 끼는 예.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있는 그런 유니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컨트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아피컵을 켰습니다. 네, 아피컵. 아피컵을 이렇게 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리가 똑같죠. 그렇죠. 어차피 하나인데 그냥 예. 위상이 변한 거지 우리가 지금 요걸 들었을 때는 하나가 위상이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톤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끄고 뒷피컵을 켜보겠습니다. 네. 이래도 켜집니다. 네, 좀 더 쨍알쨍알한 브릿지 예. 픽업 소리가 나죠. 자, 두 개를 다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운데로 몰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몰아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소리가 나죠. 그렇습니다. 자, 앞피컵 피고 이걸 이쪽으로 켜보겠습니다. 예, 다른 소리가 나요. 뒤로 가고? 네, 저 아까 들었던 소리죠. 자 이걸 앞피컵을 뒤로 키고 그렇습니다. 이거 뒤로 키고 그럼 요 톤이랑 요 톤이랑 같은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조합을 네. 막 이렇게 이걸 조합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얘 하나만 킨 거 얘 예. 하나만 킨 거 그리고 두 개 다 켰는데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인 거 두 개 같은 소리, 같은 방향인 거 두 개 같은 소리. 예, 그러니까 페이즈가 예.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실제로는 같은 소리가 난다는 거죠. 예. 요거 요거 그다음에 요거 요거. 예, 마샬로 넘어서. 네, 넥만 같은 소리입니다. 넥 끄고 자, 브릿지만. 같은 소리 안쪽으로 켜보겠습니다. 네. 자, 다른 자. 방향 네. 거꾸로 같은 네. 다른 방향 같은 소리예요? 같은 방향 네 다르죠. 이걸 뒤에 돌려 그래서 결국 같은 소리 네. 제가 양쪽으로 돌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달라지는 톤은 네 개다. 네 개다. 우리 귀에 들리는 네. 거는 페이지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방향성이 없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듣나? 이렇게 듣나? 듣나 이거는 똑같은데 이제 요렇게 듣느냐? 요렇게 듣느냐? 이게 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그리고 얘 하나 얘 하나 네, 이렇게 하면은 전기 올려 네, 100기 들어 그렇죠? 이걸로 하면 편하겠네. 자, 팬더의 게인이고요. 참 검소하죠. 네, 소리가 참 맞아요. 네. 네, 아주 검소합니다. 자 이제 마샬 게인인데, 어이 좋다. 야 검소한 소리 네. 그렇죠. 뭔가 되게 뭐 화려하게 해놓고 사는 네. 건 아닌데 그래도 있을 거 다 있고 나름대로 마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네. 청렴결백한 사운드 네. 네, 대쪽 같은 사운드
들어봤습니다. 머스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포니 정도가 아닐까요? 머스탱은 너무 화려해. 네. 포니. 뭔가 약간 30년 동안 차 관리 잘해갖고 네. 아직도 잘 나가는 그런 차. 검소하고. 그런 느낌. 검소하고 대쪽 같은 네. 그런 차. 자, 그렇습니다. 그런 사운드 잘 들어보셨고요. 그 뭔가 이 하이게인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그 중간에 살짝 빈 것 같지만 되게 건강한 느낌의 네. 소리. 여기도 좋네요. 좋아. 이야, 좋다. 좋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한번 반주에 묻혀서 예. 그 검소함을 계속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그냥 뭐 확실히 머스탱은 세계관이 좀 독특하죠. 독특해요. 확실히 독특해요. 뭔가 제규어나 재즈 마스터는 확실히 가진 게 사실 많이 있는 친구들이고 네.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제작 의도 자체가 최고급 최고 아니. 사양의 우리 회사에서 제일 좋은 악기 이런 느낌으로 나온 건데 사실 머스탱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죠.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머스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검소하다는 네. 느낌이 약간 뭐 농담처럼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 뭐 게인량이라든가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렇게 뭐, 톤이 풍성한 모델이 네, 아니고 딱 자기의 톤으로 승부를 하는 그런 담백한 네.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펴드릴게요. 네, 개성 넘치는 조랑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개성 넘치는 조랑말 내 네, 폰이군요. 알겠습니다. 너무 이뻐. 재료는 검소하지만 맛이 풍성하다 이렇게 네. 드릴게요. 이 톤 네 개가 네. 굉장히 쓸만합니다. 그 뭔가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 예. 뭔가 재료가 막 이런 거, 막 풀 막 예. 이런 거밖에 없으면 맛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아닙니다. 맛있는 사찰 음식 먹는 예. 것 같은 느낌. 네. 사찰 음식 기가 막. 네, 잘하는 데 가서 먹으면 되게 예. 맛있더라고요. 고기보다 표고버섯이 몸이 좋죠. 표고버섯이 몸이 좋죠. 좋습니다. 오신 채 없는 사운드. 예. 자, 몇 대? 절 음식은 저것도 없죠. 마늘을 잘 안 넣죠. 그렇죠. 오신 채를 안 넣죠. 예. 뭐 오신 채가 이제 뭐 마늘. 고추, 뭐 부추, 뭐 양파, 파 이런 거 네, 네, 정확하진 네, 않은데 하여튼 네, 그런 걸 안는 네. 사운드. 네, 몇 대 몇? 자, 8.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좋다. 머스탱의 또 어떤 이런 담백한 매력으로 저희가 또 새로운 스파이어의 사운드를 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진 게 많은 사운드. 자, 이번에는 재료 자체의 풍성함이 다른 그리고 그 재료 중에서도 재료만 가지고 승부하기 되게 좋은 목재가 바로 코아죠. 코아죠. 코아가 이제 워낙에 하이엔드 목재로서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높은 주가를 올리고 있다 보니까 이 레리티의 코아 탑이 올라왔다는 거는 레리티에서도 그냥 단순히 특이한 조합만이 아니고 힘을 좀 줘보겠다는 얘기로 해석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대를 뭐 확 올려서 300만원대 후반에 네. 레리티 코아탑 스트라토캐스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어쨌든 저기
샌더 계열이지만 식당, 네. 같은 계열의 식당이지만 완벽하게 다른 예. 네, 그런 요리 스타일을 다음 시간에 또 코아탑으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스트라토캐스터 코아탑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뿅.